은면 주민생활 방송에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있는 배급이 장소 변동이 있사오니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A동 2035 건물 1층에서 금일 20시까지 배급이 진행되었고, 거주권만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B동 709호 건물 1층에서 19시까지 늦지 않게 오셔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공장에 뭔 일이 있었어? 이번 주 내가 저장하지 않냐? 마무리 정리하고 오느라고 늦었지. 뭐 대충 먹었어요. 형님 저 이거 이게 뭐냐? 그 아까 형님 안 계신다고 나한테 맡기고 가더라고. 주소가 충북인 거 보니까 아드님이 보냈나? 그거 다행이네. 이거 한번 다시 되돌아가면 찾으러 가려면 영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난 지난번에 소파 하나 찾는데 저 2주가 넘게 걸리더라고요. 이런 게 사오는지 말래니까. 야이가 어버이날만 되면은 자꾸 이런 걸 사보네요. 어버이날 됐어? 왜? 몰랐냐? 오늘이야. 언제 생일인? 이런 거 사오는지 말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나 사 먹을 일이지. 너 아드님이 상하이 산다고 하셨나? 오늘 또 일 때문에 어디 멀리 출장을 갔나 봐. 매일 어딜 다녀야 하나 봐. 바빠 아주. 아드님은 나가길 잘했어 진짜. 그래도 제 나라에서 일한 게 최고인데. 다들 나가야 뭐가 되니. 요새 명철이는 어떠냐? 걔도 그 중국에 잘 살겠지 뭐. 그래도 나가서 일 찾기도 힘들다는데 그런 일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뭘. 괜찮아, 걱정 마라, 잘 될 거야. 이게 뭐야? 내가 이런 거 쓸 일이 뭐 있다고 이런 걸 원해. 이거 저 곽 사장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국제전화 무료로 되고 그런다는 거. 그래 맞아. 이걸로 TV도 보고 당뇨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런 거.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어떻게 쓰지? 중국말이네. 한국말 없냐? 한국말이고 보고 뭐 보여야지. 이거 이거 한국말 아니냐? 아니야, 한글. 오늘 단지 날이냐? 그렇지. 시간을 왜 또 이렇게 일러? 8시야 벌써. 왜 벌써 그렇게 됐어? 가만있어. 내가 이거 손전등 하나 갖다 충전해 놨는데 그게 어디 있나. 또 어디다 잘 둔다 하면 어디다 잘 뒀는지 기억이 안 나.
경님, 일로 오셔. 예, 그 그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오. 전원이. 자기야? 아니, 아니, 아니. 자기야? 예, 그런가? 다시 한번 눌러봐. 아, 이게 충전이 안 되냐? 야, 네 집에 발전기 기름 있냐? 8호트 발전기. 없는가 봐. 딴 집으로 가냐? 아, 이 집에 발전기 있대. 누가 그래? 다들 알아. 뭐 단전, 단수 이런 거에도 익숙하고 고치는 것도 잘 고치고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그런가? 아, 내일 하자. 아, 좀 기다려 봐봐 좀. 어? 여기로 가져오시라요. 왔어요. 어디 있죠? 어디? 어, 있죠. 아, 야, 연결되시오. 어, 그래. 야, 재현이 전화 한번 눌러보자. 어, 가만 있어. 어, 짜르. 아, 뭔데? 나도 좀. 아, 이거 연결해서 전장으로 갑시다. 어?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들리만요.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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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중국어도 할 줄 아냐? 못하지. 아래층 동물이 중국어를 하디. 무슨 일이에요? 중국서. 네. 여기죠. 상하이에서 일하고 있거든. 아, 어, 상하이 좋죠. 어. 아드님들이 다들. 어, 어, 우리 아들들 다 중국 가 있어. 어. 어. 우리 누나도 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가족들이랑 같이 중국에서 살디. 중국말도 잘하고만 뭐. 와, 이딴 데서 고생하는 거야요? 다망한 나라에서. 온 지 20년 다 돼가는데 이제는 한국이 집이지. 아니, 근데 지금 다 망한 나라에 왜 내려와서 사나? 어? 아니, 뭐가 좋다고? 아니, 통일이 됐는데 내려 어디에서 살던 영감님이 와 시비십니까? 어? 아니, 통일? 아니, 가만있어. 아니, 이거 통일이라고? 하, 나... 아, 니들이 그냥 밀고 내려와서 이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에? 아니, 이건 침략이지, 어디까지나. 몇 안 되는 남조선 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어? 어, 김정은이가 이게 웬 떡이가 하고 치고 내려왔디. 우리 인민들이 한 게 아니디요. 기카고, 이쪽에선 이 나라 팔아먹은 놈들 잘들 팔아먹으라고 투표도 올수원이 뽑아두지 않았습니까? 인정. 저 이제 좀 있으면 여기서 뭐라 그럴 거예요. 에?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아, 그만 있으라고. 아니, 우리가 그 김정은이를 제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아니, 말이야 바른대로. 응. 미국 아새끼들이 잡아 죽인 거지 않습니까? 어? 걔들은 지들한테 이익된 일만 하는 거디요. 조장동무. 요요요요요 사는 꼬라지 좀 보시라. 이게 잘 말입니까?
请选择你要使用的语言，你可以选择中文、英文、法文、德文、俄文、日语、韩文、中英。麦克가어디있는지마이크마이크자아무데나대고얘기해봐한국어한국어를고르셨습니다목소리가잘들리면오케이작거나크면땡라고말하시오오케이자오케이한국어니까내가얘기했지다음성이고요통화도무료원하시는전화번호를말하면연결합니다대기중에원하시는서비스가있으면 wake up 이라고해주세요형님그아들전화번호한번불러보셔확인할수없는번호입니다확인후다시말해주세요우리아들전화번호가냉장고앞에붙어있는데니가가서좀가져와아그럼얼른가서래번호가져오시라요확인할수없는번호입니다그냥형님댁에가서통화해요충전도좀된것같으니까그럴까빨리와괜찮아빨리와빨리와지금쯤이충전이좀됐는데아드님이랑통화좀해보시겠습니까아니야그냥받고해도괜찮아왜그발전기기능그게좀아까워서그러나아아닙니다그건일없습니다아그래 그아까내가쓰고있던거말이야그통화에도무료라니까다들필요하거든어그외국에있는가족들한테연락하고싶으면은다들나한테직접얘기들하셔네감사합니다저기이거내가당근술인데한잔씩들받으세요그래가자네맛이참깔끔하거든그럼만나게먹겠습니다가만있어한잔줘야지
그렇지. 자, 미래를 위하여. 미래 위하여. 위하여. 아 좋다. 자. 저기 김치 있으신가요? 응? 김치. 아주 김치가 있는데 아니 김치 입에 맞아? 라면에는 신김치죠 뭐. 알았어 알았어.